자, 오늘 할 게임은 벅샷 롤렛이라는 스팀 신작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아레나에 입장하고 딜러를 상대로 게임에서 승리한 뒤 막대한 상금을 얻어보세요.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면 죽음 뿐입니다. 당신의 운을 테스트해보세요 라고 하네요. 네, 어떤 게임인지 해볼게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동의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에이엠이엠 됐는데? 실탄이야 공포탄이야? 탄은 내가 넣지, 순서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한번 쏠까? 나한테 한번 쏠 수 있고, 실탄이 들어있는데 나한테 쏘자. 아 뭐야? 잠깐만. 아니 3분의 1인데 어떻게 또 씨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은 공포탄으로 날 쏘면 딜러의 턴을 건너뜁니다. 된 거잖아. 실탄이 세 발. 탄은 비밀리에 약실로 들어가지. 아 이러면은 딜러를 한번 쏘자. 오케이. 나이스. 이번에는 실탄 들어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확률이 지금 실탄이 두 발, 공포탄이 한 발이잖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실탄이. 아! 미친! 수고염. 잔머리 쓰다가 나한테 졌네. 두 개씩 아이템을 받는 거야. 장전하기 전에 더 많은 아이템을 주지. 뭐야 이게? 칼을 줬어. 와, 5대5야. 샷건이 두 배의 데미지를 줍니다.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거는 피를 회복하는 거고, 이건 두 배로 데미지를 주는 거네. 어차피 반반이거든? 확률이 지금 50대 50이야. 극딜을 쏠까? 딜러를 쏘자. 지금 50대 50이야. 와우. 회복한다. 어 뭐야, 담배 피면은 하나 올라가? 아 뭐야 야.
야, 담배 두 개 선 넘지. 아이템을 계속 꺼낼 수가 있네. 이건 뭐냐? 아! 실탄? 실탄 두 발, 공포탄 두 발. 이건 뭐야? 딜러가 다음 턴을 건너뜁니다. 아, 한 턴을 벌 수가 있는 거네. 그 대신에 나는 HP가 지금 두 개야. 일단은 2대2니까 한번 쏘고 시작하자. 좀 운이 좋은 편이네 내가. 저 꼴초네 저거. 설마. 와 대박. 대박. 한 번 더 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 그러면은 뭐야 이 멍청한 녀석. 한 대 맞아라. 돋보기 뭐야? 돋보기 두 개를... 아 돋보기 두 개 써야 돼? 3 실탄 2 공포탄. 현재 약실에 장전된 탄을 확인합니다. 오! 대박인데 이거? 실탄! 일로와 딱 돼. 재밌는데? 아 담배 좀 그만 펴. 미친놈이가요? 아 큰일났다. 멍청한 놈. 근데 얘는 톱이 두 개라서 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한 턴을 건너뛰게 한 다음에 아니야 담배를 하나 피고 담배를 피면은 내가 피가 다섯 개 되나? 네 개가 최대네? 개막했다. 야 쏘자. 아 젠장. 큰일 났다. 아, 딱 걸렸네. 초가 맥주는 뭐냐? 이번엔 내가 좀 불리한데, 그러면? 약실을 열어 장전된 탄을 배출합니다. 어, 탄을 버릴 수가 있네? 그러면 턴을 한번 넘기고 내가 한 발 쏴. 아, 젠장. 한 발 더 써. 아, 야! 씨! 아, 큰일 났네. 아주 재미있군. 아, 이거 제가 확신하네. 두 발이다. 아 젠장. 큰일났다. 도박 실패했어. 내가 한 발이라도 실탄 맞췄으면은
수갑 써가지고 묶으려 그랬는데 안되겠다. 아, 내가 굉장히 불리하거든? 탄 확인하자. 오케이. 그리고 탄을 건너뛰어. 총알이 지금 실탄 3발이잖아. 한 발이 더 남았어. 근데 내가 실패하면 나 이번에 죽어. 이걸 써보자 그러면. 오케이. 거의 마지막이거든? 맥주. 오. 야 이거 잠깐만, 내가 졌잖아. 돋보기 씨. 야 돋보기는 좀 아니지. 나야? 아 나네. 아 어떻게 되냐? 이거는 실탄 확률이 높거든 지금? 그냥 쏘자. 보셨습니까? 뭐 드디어 마지막 승부야. 제사 동기도 없고 수혈도 금지야. 너 나랑 둘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춤추는 거지. 4개씩 아이템 받는다고? 좀 센데? 방법은 잘 알겠지. 이번에 쟤 수갑 있다. 이번에 나한테 쏴. 나이스. 그리고 50대 50이야? 쟤 쏴 그냥. 나이스. 내 쟤가 지금 아이템이 유리해. 맥주 폼날. 와 이거 뭐야? 4대4네? 아 4대4? 이거 돋보기로 보자. 아 젠장. 맥주로 넘긴 다음에 톱날 쓰고 도박이야? 딜러 쏴. 나이스. 인생은 도박이야 여러분. 저 야비한 자식 저거. 이번에 공포탄인가 본데? 아 공포탄 있네. 나이스. 멍청한 녀석.
실탄이 지금 하나 나왔어. 야, 쟤도 도박한다. 아, 젠장.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맥주로 하나 까보자 그냥. 아, 실탄이었네. 아, 수갑을 쓰고. 그냥 쟤 한번 쏴보자. 젠장. 돋보기랑 맥주. 실탄 비율이 높아. 이거는 무조건 쇠터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돋보기랑? 돋보기 보자. 아, 이런. 그러면은 맥주로 날리고. 그러면은 이번에 실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셋업으로 데미지를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불발탄이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 아! 대박! 큰일났다 나. 나 미쳤다. 야, 아, 젠장.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큰일 났는데요? 준비됐나? 죽은 거 아니지? 일단은 나 회복을 못 하나 봐. 그러면 지금 저게 끊겨가지고 한번 해볼까? 안 되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 아, 큰일 났네. 그럼 내가 졌네 완전. 쟤는 유리하네 지금. 일단 손 묶어 그러면. 그냥 딜러 한번 쏴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아, 이거 돋보기가 있으면 딱인데. 도박이야 그냥. 아, 도박하자. 졌어 씨.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답이 없었어. 근데 제 체력이 지금 너무 차이나. 어쩔 수 없어. 뒤집으려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어.
멈췄다. 연속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금지 표시 나오던데? 야, 뭐 사망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이게 뭐 눌러야 돼? 일단 수갑은 좀 허재긴 해.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아. 나한테 쏠까? 아니야, 이거는 수갑을 한번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번 쏴, 그냥. 아, 오케이. 그러면은 5대5야. 아, 이거를 맥주를 써. 그다음 탄 하나 버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실탄이지? 어차피 50대 50이야. 내가 데미지를 안 받거나 아니면 제가 데미지를 하나 입거나 어차피 다음에 아이템은 충전되니까. 쇠톱 탄이 4발 4개씩 이거는 좀 빡세 지금. 이것도 수갑을 제가 지금 수갑을 하나도 안 썼거든? 돋보기도 있어. 그리고 맥주를 일단 써보자. 아, 이러면은 쇠톱을 한번 써볼 가치가 있는데. 아닌가? 수갑을 한번 써볼까? 수갑 쓰자. 그냥 최대한 많이 써봐. 어차피 한 턴 묶었으니까 그냥 쏘자. 아, 젠장. 이러면은 다시 한번 쏘는 수밖에 없어. 제 지금 쇠톱이 3개야 지금. 나이스. 멍청하죠? 이번에 쇠톱 쓸 수도 있어? 어? 다시 쏜다고? 와, 또 쏜다고? 잠깐만, 저거 맞아? 다 실탄이잖아. 야, 저 너무 도박했는데, 쟤?
바보임? 준비됐나? 지금 너가 불리한데 뭘 준비야? 너 수갑 나오면 끝났어. 끝났다 임마. 이거 이겼네. 내가 맥주만 잘 쓰면은 쟤 이겨. 수갑 써 일단. 아 젠장. 아까 공포탄이 두 발이었는데? 다시 한번 먹어봐. 잠깐만. 이거 이제 확률이 실탄이 조금 높거든? 쇠톱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내가 아이템이 수갑이랑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한 방에 끝내든지 아니면 다음 턴을 또 기다리든지. 끝내자. 와. 완전 끝났지? 어? 이긴 거임? 대박. 생각보다 일찍 끝냈는데? 담배 대수. 담배를 겁나 안 피우고 도박을 겁나 했네. 더블 아니면 꽝 잠근 해제. 어? 이게 뭐야? 동의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완전 발랐단 말이지. 담배, 맥주, 돋보기. 왜 아이템 3개 가지고 시작함? 실탄 2개, 공포탄 2개. 어떻게 되냐? 내가 한 방에 질 수도 있겠네. 돋보기로 실탄 보자. 이거를 나한테 써? 그리고 한 발을 딜러한테 써. 실탄이 두 개니까 한 발을 쟤한테 쓰는 거지. 한 턴 못 꼈고 실탄은 지금 다 썼어. 이건 뭐지?
어? 이상한 아이템들인데? 실탄 2개, 공포탄 3개. 50% 확률로 차지를 2 회복하고 약효가 없으면 차지를 1... 좀... 아이템을 훔쳐 즉시 사용한다. 아이템을 어떤 걸 훔치는 거야? 랜덤하게 훔치는 거야? 한번 훔쳐봐. 아, 선택해서. 아, 실탄. 실탄 날렸다. 한번 더 써. 이번에 실탄일 것 같거든? 한번 쓰자. 아, 공포탄이야? 미쳤다. 아, 돋보기 훔쳤어. 씨. 돋보기 쓸걸. 아, 나 지겠다 이거. 이거 쓰면 잘못 쓰면 죽는 거 아니? 어차피 이번에도 실탄일 것 같거든? 쏘자. 노다. 아이템 왜 이렇게 많이 줌? 아니 아까 색깔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실탄이 없어진지 몰랐어. 실탄 지금 한 발이고 공포탄이 두 발인데 아이템 이걸 지금 쓰면 좀 아깝거든? 맥주를 써서 실탄을 한번 구분해보자 하고 다시 한번 써. 아 까비. 그러면은 나한테 쓰고 끝내야지. 아이템만 날렸네? 돋보기 세 발씩. 이건 뭐였지 아이템? 이번에 돋보기를 쓰자. 이거를 어차피 나한테 쓰는 수밖에 없네. 그리고 또 돋보기를 써서 이번에 실탄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끝났고. 목숨 두 개 때는 사실 별게 아닌데. 와, 뭐야? 아, 하나씩은 좀. 무조건 아이템을 훔치는 게 나으려나? 목소리가 미래에서 정보를 전달해준다. 어? 대박. 두 번째 사고 버탄이야.
아 그러면은 아이템 훔쳐가지고 톱을 써야겠네. 이렇게 야 대포폰 짱인데? 대포폰 야 뭐야? 야 또 유리하잖아. 두 번째 다 실탄이야? 야 그러면은 어쨌든 나한테는 잠깐만 근데 첫 번째가 공포탄이라는 그런 확정은 없는 거 아니야? 아씨 불안하대? 나한테 쏘면은 데미지 입는 거 아님? 아 나이스 이러면 끝났잖아. 대포폰이 짱이네. 회복템, 수갑, 맥주. 일단은 맥주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맥주 쓰고 확률에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얘가 돋보기를 쓰고 수갑을 쓰면 내가 무조건 한두 대는 맞을 거란 말이야. 그냥 그 전에 묶어 놓은 다음에 그냥 쏘는 게 맞아. 실탄이면은 이번에 쏘는 게 실탄이면은 이득이고 실탄이 아니면 내가 어차피 목숨이 3대 3이 되는 거고. 아 진짜. 근데 어차피 얘가 돋보기를 쓰면은 한 대 맞아야 될 구조야. 회복하는 건 생각 안 했네. 아이템 훔쳐오기. 이번엔 네 발씩. 내가 지금 돋보기 두 개랑 대포폰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 돋보기 쓰자. 그리고 잠깐만. 아, 나 잘못 눌렀다. 잠깐만. 나 잘못 눌렀네. 아씨. 돋보기 훔쳐오자 어쩔 수 없대. 담배를 누른다는 게 이거는 그만해. 나를 쏠 수밖에 없네. 잘못 눌러가지고 씨.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박이니까 한 대 쏴 그냥.
나이스. 최소 두 대는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대버프 썼는데 왜 돋보기로 뭐하러 쓰지? 아 이거 한 대 더 맞겠네. 몰랐네. 대퍼폰이 그걸 안 알려줬나보다. 잠깐만, 그러면 다음이 실탄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실탄이겠네. 어? 아 이거 실탄수가 지금 안 세지니까 헷갈려. 이거를 뺏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탄 실탄 이렇게 한번 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도 실탄이야. 자기한테 쏘면 끝나지. 끝. 멍청한 녀석. 더블 아니면 꽝? 아, 더블이지. 묶고 가자. 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일단은 아이템을 뺏길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에퍼폰 두 번째 공포탄 일단 쏘고 시작해. 그리고 제가 자신한테 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까비. 젠장. 아, 다 썼구나. 이거 발수를 좀 잘 봐야 돼. 실탄 3발, 공포탄 4발. 실탄 3발, 공포탄 4발. 장전의 탄의 극성을 변경합니다. 어? 이건 뭐야? 탄을 섞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대포폰을 쓴 상대한테 이걸 사용해서 탄을 섞으면은 제가 또 혼란스럽겠지. 그런 식으로 좀 쓰는 것 같은데? 여섯 번째 공포탄. 이거 아이템 뺏기기 전에 써야 돼. 그리고
들고 그냥 쏴줘야 돼. 도박 통했고. 그리고 다시 쏴. 까비? 어, 저 뭐, 설마 나한테 쏘나요? 아, 젠장.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 써야 될 것 같은데? 50% 확률로 찻 2회복. 아! 미친. 이거 써야 돼. 제가 지금 알고 있어. 대포폰 써서. 어차피 죽은 복습이네? 바라케. 망했고. 더블로 가다 망했네? 뭐야 이건? 아, 이거 볼 수가 있네? 어, 이거. 처음부터 하는 거구나, 진정. 헤퍼폰. 실탄 두 발, 공포탄 세 발. 실탄 두 발.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보자. 오케이. 맥주로 아니야. 헤퍼폰으로 먼저 봐. 세 번째 탄 공포탄. 그럼 두 번째 탄은 실탄일 수도 있다는 거네? 맞잖아. 운이 어지간히 없지 않고서야. 와, 대박. 나 한 대 맞았네. 어? 아, 쟤는 정보가 없으니까 대포폰에서 안 알려줬네 제대로. 지금 세 번째 탄이잖아. 실탄 두 발만 남은 거네? 쏴. 설마 아, 나한테 쏘나요? 이제 조심해. 이거 지금 쓰면 죽는 거야? 잘못하면? 실탄 두 발. 실탄 두 발, 공포탄 세 발. 이거 지금 잘못 쓰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써보자. 어? 나이스.
공포탄 반반인데 어지간히 운이 없지 않고서야 한 대 맞겠지? 제발. 와우. 아이고, 1대1이다. 아, 잠깐만. 공포탄만 있잖아. 깔끔한데? 그러면은 묶어. 나한테 한 발 쏘고 그 다음에 쟤한테 쏘고. 탄이 한 발이네. 그러면은 이거 대포폰을 쓰자. 아, 애매하다. 그러면은 돋보기를 쓰면 확실하지. 나이스. 자신 있게 쓰네. 공포탄 네 발, 실탄 세 발. 공포탄 네 발이라. 그러면은 일단 하나 보고 시작하자. 오케이. 이제 쫄리니까 함부로 행동 못할 거야. 실탄인가 보다. 아, 아니네. 아, 맞다. 아이템 쓸라나 보다. 아이템 남발하는데? 이번에 데미지 확실히 입겠다. 죽었잖아. 나이스. 아, 아까 대포폰으로 공포탄 있네. 저게? 묶어야겠다. 묶어야 돼 지금. 쟤 쏴.
사실 거의 반반이었어. 반반일 때 무조건 써야지. 아이템 애매하다. 한 발씩. 이거는 무조건 이겼지. 나이스. 수가 있고, 내가 일단은 산 위치를 하나 알아야 돼. 거의 마지막이네.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을 다 써야 돼. 왜냐면 얘는 아니다, 얘가 이거를 써서 나를 수갑을 쓸 수가 있으니까 내가 수갑을 먼저 쓰는 게 맞겠다. 턴을 조금 벌어야 될 것 같아. 쟤는 턴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두 개 있잖아. 한 번 더. 와우. 큰일 났다 이거. 다섯 번째. 나 한, 잠깐만.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그러면은 공포탄이라고 하지 않았어? 일곱 번째가 실탄이라고 했어 아까? 베퍼폰에서? 아, 실탄이라고 했나? 기억력 보소. 더블 가야지. 쉽지가 않아. 한 발씩. 이거는 배포폰을 쓸 필요는 없고. 아, 근데 얘 나중에 이거 쓸 것 같은데.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해. 초반이 제일 살아남기 어려워. 목숨이 적어서 그냥 빨리 끝내야 돼. 나이스. 뭐야 아이템 미쳤네. 이거는 대포폰 쓸만하지. 세 번째 공포탄. 그러면은 아이템을 뺏어서 돋보기 갖고 와. 이거를 나한테 써. 그리고 쟤한테 써.
내 목숨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빡세니까. 아, 아이템 별론데? 맥주를 일단 하나 걸러봐. 일단은 데미지 한 번 덜 입을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쏘자. 첫 탄이 실탄이니까 한번 걸어볼 만해. 아오, 확률 보소. 어이가 없네. 3발씩 3발씩이니까 돋보기를 내가 하나 아니다. 돋보기를 먼저 쓰고 맥주를 한번 써보자. 이러면 내가 때려야지. 근데 쟤는 돋보기가 두 개기 때문에 유리해. 아, 실탄이네. 아, 젠장, 잠깐만. 죽을 것 같은데? 돋보기 쓰면 죽는 거 아님? 이번에 실탄이면 죽는 거야. 아, 저 자식. 어, 뭐야. 에? 씨, 레전드? 레전드네? 운이 따랐네 이건. 제가 마지막에 날 쐈는데 그게 안 먹혔네. 네 발씩. 네 발씩. 쟤는 돋보기가 하나 있어. 근데 어차피 이거는 다른 아이템들이랑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묶은 다음에 두 대를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 어려워지지? 이러면 어려워? 아, 젠장. 결과가 안 좋은가 본데? 한 대 맞겠다. 그러면 실탄이 지금 세 발이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 쟤한테 한 발을 소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내가 엄청 불리한 거네. 제가 그냥 날 쏘면은 50대 50이야. 어? 대박인데? 아, 근데 이거 아이템이 좀 애매해, 지금. 아, 회복됨, 제발. 세발. 이거는 수갑을 빼서. 이거 승부 봐야 돼. 그냥 쟤 두 발 쏴. 이거 승부 봐야 돼. 이거 답 없어. 어쨌든 한 발 한 발씩이라서. 아이 미친. 아 개어이없네. 아 대포폰 쓸걸. 최소한 대포폰 썼어야 되네. 왜 그 생각 아니지? 어? 잠깐만.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봐. 야 이거 운빨 쩔었다. 세 번째 있잖아. 이거 초반에 무조건 때려야 되거든. 여섯 번째 탄 실패. 그러면은 돋보기가 있단 말이야. 나는 마지막 탄을 알고 있어. 얘도 묶어서 두 대를 때릴 수가 있고, 나도 묶어서 두 대를 때릴 수가 있는데, 내가 먼저 때려 그냥. 애매한데. 그러면은 두 발씩 남은 거야? 어, 불량약. 설마. 미친. 어, 이번이 실탄일 것 같은데? 그래, 실탄이지. 그리고 이번에 한번 또 자게트 쏘나요? 공포탄? 그러면 실탄이지, 이제 마지막. 끝났지? 아, 끝난 게 아니구나. 내가 맞는구나.
50대 50이야. 50대 50이야. 나한테 쏴서 잘못될 바에는 얘를 쏘는 게 낫지. 오케이? 굿. 인생은 도박이야. 뭘 또 더블이야. 그만해 임마. $53,200. 53,200달러? 야, 목숨 건 거 치고 생각보다 적은데. 승부사 기질이 있었나봐. 금방 깨버렸네. 자, 벅시한 룰렛. 재밌네요. 여러분도 이제 사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게임 재밌었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